지금 수용소에서 이제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보입니다. 어깨가 전 다 빠지고 이제 가슴이 튀어나오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자, 충격 폭로 김정은 시대 버림받은 사람들을 지금부터 북한의 충격적인 인권 실태가 밝혀지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철 선생님, 근데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네. 이제 그 국군을 도왔던 사람들을 이제 관리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수용소가 아니고 일반 통제구역 같이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김일성의 지시를 받아서 최연희가 이제 수용소를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황장엽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개천 지역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성이 만들어졌고 세 번째가 여덕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적대 계층으로 분리된 사람 중에서 가장 악진들만 모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8.15 해방 이후에 기독교인들 또 이제 뭐 김일성을 반대했던 친일파들 그리고 이제 뭐 반당 반행은 정파분자들 이런 분들이 끌려갔었고 이제 6.25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국군을 도왔던 치안대라는 게 있는데 치안대 이 치안대는 무조건 삼족을 다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안대 가담자는 무조건 삼족을 갖다가 했는데 이거는 국군 포로보다 더 엄중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국군을 도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치안대는 용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년대 70년대는 이제 김일성 권력 수행에서 발생한 많은 이제 간부들도 끌려왔었고 그리고 이제 70년대부터는 이제 김정일 권력 구도를 구축을 하면서 김씨 정권의 세습을 반대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왕창 끌려왔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술자리에서 그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후계 구도로 가는 것은 봉건주의 같다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 딱 한마디 때문에 바로 이제 끌려갔었고 저희는 이제 할아버지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여동으로 이제 끌려갈 것이죠. 어느 정도 계셨어요, 이 수용소에서? 제가 9년 8개월 있었습니다. 9년 8개월 있었습니다. 장기시네. 지금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저는 그런데 안 있어 보신 분인 줄 알았어요. 말라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제 이게 92년도 처음 왔을 때 그 기자회견 사진 보게 되면 완전 뼈만 남아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잘 먹고 이제 20년 지나다 보니까 좀 살도 붓고 했는데. 9년 8개월이요? 예, 수용소에. 여기 네. 그림이 있는데요. 강철환 대표님이 그린 그림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제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그린 겁니다. 네. 아, 진짜 그리신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떤 일을 증언하셔서 그걸 그림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높이 60cm에. 자, 이 그림은 뭡니까? 첫 번째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제 보위부 감옥에서 네. 이제 어떤 자백을 받을 때 이제 말을 안 듣게 되면 이제 팔을 이제 뒤로 묶어가지고요. 그 24시간 동안 매달아 놓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어깨 관절 다 빠지고 이제 이게 가슴이 튀어나오는데 이른바 비둘기 고문과 비슷한 이제 그런 형태인데 저 고문이 이제 가장 지독한 고문 중에 하나입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리 붙어 있고요. 붙어 있죠, 60. 이제 팔을 매달린 상태에서 잠을 안 재우고 이제 거기다 매달아 놓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팔이 빠지는 거죠. 이야, 이걸 직접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고문 받진 않았는데 네. 이제 정치범 이제 수용소 관리소 안에 이제 특별 감옥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범들 이제 워낙 많으니까 그 감옥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이제 골라다가 이제 고문을 하는데 네. 대부분 이제 뭐 혐의를 부인하거나 또 이제 말을 안 듣거나 할 때 저런 식으로 이제 고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자,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그러니까 저건 이제 수용소에서 돼지를 키우는데 이 돼지라는 것은 이제 그 수용소를 지키는 군인들이나 네. 이제 보위부 요원들에게 먹이기 위한 돼지인데 네. 이 돼지가 살에 안 찌는 거예요, 이게 개처럼. 왜 안 찌는가 했더니 정치범들이 돼지 먹이를 매일 훔쳐먹는 겁니다. 아유, 아유, 아유. 예, 그러니까 돼지 먹이가 정치범들 밥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콩 기름을 짜가지고 이제 콩 찌꺼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비싸기도 하고 되게 그 영양 보충이 하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콩 비지를 이제 돼지한테 먹이는데 이거 정치범들은 정말 이거는 없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돼지 먹이를 계속 훔쳐먹다 보니까 이제 보위부가 이제 그 발견해가지고 다 이제 막 때리고 막 고문하고 이제 그런. 아유. 다음 그림 보시죠. 저 그림. 그러니까 저 그림은 이제 감옥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 해가 날 때 이제 햇빛 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뭐 먹기 위해서 이제 벌레를 잡아먹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풀을 뜯어 먹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매맞는 그런. 아유. 벌레를 진짜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가장 먼저 먹을 수 있는 게 고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잠자리, 메뚜기, 그다음에 지렁이. 그리고 이제 소나무 같은 거 이제 패게 되면 그 소나무 성질 안에 이제 벌레가 있습니다. 이 송이벌레. 그게 참 맛있는 벌레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먹을 수 있는 이제 단백질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뭐 쥐, 개구리, 뱀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잡기가 힘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벌레가 이제 가장 먹기 쉬운 이제 그런 단백질이죠. 그 영화 빠삐용에서 보면 그 바퀴벌레 잡아먹잖아요. 네. 살기 위해서.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여덕수용소에 그 66년도 이제 잉글랜드 월드컵 때 골을 넣었던 박승진 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해외 다니다가 간첩으로 걸려가지고 수용소를 끌려갔거든요. 근데 이 그 감옥 안에 이제 아주 눅눅해가지고 뭐 진짜 막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먹을 걸 안 주니까 이분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감옥 안에 다니는 이제 바퀴벌레, 쥐며느리, 왕진애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이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먹었던 벌레 중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벌레가 바퀴벌레였다. 이야. 네, 그래서 그 박승진 씨의 별명이 바퀴벌레였습니다.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아, 배경 말랐구나. 허약 판정 기준표라고. 네, 이게 이제 그 영양실조의 그 기준인데요. 이제 수용소에 딱 들어가서 딱 3개월 안에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이 판가름 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극복을 하게 되면 살 수가 있는데 보통 3개월만 되면 영양실조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초기 단계 때는 이제 뭐 눈주위가 벗겨지기 시작하고 이제 배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개걸 증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3단계로 가면 이제 그야말로 영양실조 말기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 뼈에다 가죽만 딱 이제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는지 사는지를 판가름할 때에는 옷을 몽땅 벗긴 다음에 허리를 구부리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엉덩이에 주먹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엉덩이에 주먹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뼈만 남는 거예요. 네,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마지막에 빠지는 사실 엉덩이 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수용소 맨 골짜기 위에다가 따로 이제 구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간 사람만 거기 몰아놓고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쪽 지역은 이제 뭐 매일과 같이 죽는 거, 사람이 죽죠. 매일 보는 게 사람 시체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면 결국 굶어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러니까 뭐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경험한 수용소가요. 그 북한의 대부분 수용소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덕 수용소만 이제 혁명화 구역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혁명화 구역은 고위 간부들을 포함해서 한 3년 이상 이제 한번 달고는 거죠. 막 노동실에서 달고 가지고 이제 속방이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여덕수용소는 이제 석방이 가능한 혁명화 지역에 있었기 네. 때문에 조금은 나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완전 통제구역에 가는 사람들은 거의 뭐 인간으로서 이제 모든 권리가 박탈된 사람들이죠. 아, 집은 어떻게 배급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옷은 이제 그 정치범들이 들어가서 네. 이제 그 배급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주체 섬유라고 하는데 비난론으로 만든 이제 합성 섬유가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정치범 옷으로 만들어주는데 이건 이제 한번 빨게 되면 반으로 줄어버려요, 옷이. 그래서 짧게 되는구나. 예. 네, 그러니까 정치범들의 옷이 항상 보면 반이 있거나. 여기 짧아요. 이거 기어 있거나. 네.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뭐 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집을 이제 진흙과 볏짚으로 이제 말아가지고 이제 그 집을 짓는 집이 많고요. 제가 수용소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제 겨울이 됐는데 천정을 보니까 천정에 별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안 온도가 바깥 온도가 차이가 없습니다. 영하 그럼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데 거기서 영하 20도를 네. 그냥 불 없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바닥에 불은 떼고 이불을 덮어가지고 이제 그 온기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불 바로 위에는 이제 찬바람이 막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이들도 부모랑 같이 끌려갑니까? 그러니까 수용소로 끌려갈 때 이제 대부분 이제 가족 단위로 끌려가기 때문에. 죄가 경미한 정치범들은 혼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독신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죄가 큰 사람들은 3대까지 같이 끌려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학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수용소 안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는데 혁명화 구역과 완전 통제 구역의 학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혁명화 구역은 그 김일성, 김정일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완전 통제 구역에는 그런 교육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적 생명이 없어진 그 동물에 불과한 개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생존에 필요한 것만 가르쳐주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거기서 일하고 예, 혁명화 구역은 다행히도 이제 김성 교육은 시키기 때문에 조금 이제 희망은 좀 살아있는 거죠. 교화 가능성이 있다 이거.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선생님이 거의 10년 동안 이제 수용소에서 살면 하시면서 잠옷가는 이택을 많이 봤는데 네. 어떤 거를 제일 견디기 힘들었습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공개처를 목격을 했는데 대부분 처형당하는 분들이 다 도주자, 그러니까 도망을 치다가 잡힌 분들인데 이제 자동보총으로 총을 쏴 죽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군관이 권총을 가져다가서 다시 머리를 쏘더라고요. 이렇게. 아. 근데 그걸 처음 봤을 때 너무 끔찍해가지고 정말 이제 말을 못했는데 아, 거기는 애들도 볼 거 아니에요. 다 봅니다. 예. 다 되고. 아, 예. 그러니까 이거... 그런 것들이 가장 참기가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용소 안에서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 특히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죽게 되면 그건 참 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렇죠.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이 수용소 같은 경우는 겨울이 너무 춥기 때문에 땅을 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파가지고 대충 묻어놓는데 봄만 되면 겨울에 묻힌 시체들이 다 떠오릅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수용소 이 골짜기마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봄만 되면 그 시체를 전부 다 끌어내가지고 이제 공동묘지를 만들어가지고 다 파묻습니다. 이게, 아. 이게 수용소의 이제 연간 이제 연례 행사인데 그 시체들을 봄마다 이제 그걸 치우는 작업들. 이게 정말 이제 힘들었죠.